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산학자전거 국가대표 박초루 프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즐겁게 자전거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안전장비와 제동, 변속, 법규를 신경 쓰고 계실까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100%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어설프게나마 자전거를 즐기게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교통법규를 중심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교통법규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7강의 내용은 교통법규가 다룰 수 없는 부분으로 더 안전하게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자전거 도로는 원칙적으로는 보행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때 자전거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는 보행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존재하고 자전거 도로를 주로 이용한 라이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보행자에 대비하여 본다면 자전거 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동료 자전거 이용자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차도에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운전 취향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 운전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같습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운전 취향만이 아니라 체력의 차이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자들끼리의 에티켓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며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거쳐온 관습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측 통행을 하시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차선의 오른쪽 부분에서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속도가 비교적 빠른 분들이 왼쪽으로 추월을 하면서 지나가실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빨라 추월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앞서 있는 분들이 혹시나 경로상에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지나간다는 의사표시를 아주 큰 소리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럿이서 같이 타게 될 경우 혼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인과 탄다고 하더라도 2열 종대 주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좁은 편이라 지인과 2열 종대로 타게 된다면 무리한 추월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현재 자전거 도로에서 권장 속도는 시속 20km입니다. 권장 속도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예시를 든 것이라면 자전거 도로와 관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역시 지자체 관리가 필요한 시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얇은 턱이나 포트홀을 못 보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젖은 노면이나 추운 날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를 밟고 미끄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미숙으로 자전거 대로변의 대리석을 밟다가 미끄러지실 수도 있고 또 맨홀 뚜껑에서 순간적으로 접지력을 잃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나들목이나 사각지대가 있는 골목에서도 다른 분들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내 주변 상황 인지가 가능한 속도에서 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능한 비나 눈이 온 후에는 자전거를 타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속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권장 속도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행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 역시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시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나치게 무리하실 경우 횡문근 융해증이나 열사병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횡문근 융해증은 근육이 너무 피로해져서 더 이상 피로를 해독하지 못하고 근육이 녹아버리는 병입니다. 아주 흔한 운동 중독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행거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 즉 여행 목적지를 조금씩 먼 곳으로 늘려가 주시는 게 재미와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자전거는 아주 정직한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용자의 몸 상태가 운동 성과나 운동 이후의 건강 상태로 바로 직결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하지 않고 타셔야 주변 시야도 확보가 되고 사고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같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음주 후에는 자동차든 자전거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에티켓을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자전거 탈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신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신호는 뒤에 있는 차나 자전거에게 미리 보내는 신호인데요. 단순하고 직관적이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고자 하시면 왼손을 뻗어서 왼쪽 방향으로 사인을 주세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시겠다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정지의 경우 주먹을 쥐고 신호를 주세요. 서행의 경우 손바닥을 펴고 아래로 신호를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를 비롯해 주변에 다양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즐기기 시작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담, 목격담들을 통해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지만 자전거는 차입니다. 차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듯 자전거 도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편 7강 박철우 프로였습니다.